시즌 초반 3연승을 달리며 화려한 비상을 하고 있는 한화이글스가 지금 현재 홈 개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을 내세워 5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홈 개막 3연전이 모두 매진됐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형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한화 이글스의 홈 개막전이 펼쳐지고 있는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류현진의 선발 등판 소식에 경기 시작 전부터 팬들의 관심이 모였는데요. 기념품 가게에는 류현진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구입하려는 팬들로 북적였고 12,000석의 좌석도 모두 가득 찼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주말까지 이어지는 홈 개막 3연전이 모두 매진됐는데 개막 시리즈 정경기 매진은 한화 구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팬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개막전부터 티켓팅 성공해서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류현진 선수가 선발 등판인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올해 유난히 더. 네. 그래서 저희 풀시즌권도 끊었거든요. 네, 현재 경기 8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화는 선발 류현진의 호투 속에 지난해 준우승팀 KT위즈와 2대2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LG와 원정 개막전에서 다소 부진했던 류현진은 오늘 3진 9개를 곁들이며 6이닝을 단 2실점으로 막았지만 승패 없이 물러났습니다. 한화는 현재 4승 1패로 2위에 올라있는데요. 개막전 이후 5경기에서 4승을 거둔 건 한화가 정규 시즌 3위를 차지했던 지난 2006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류현진 복귀 이후 투타에서 모두 안정된 경기력, 많이 달라진 경기력을 보이며 순위가 많이 올라와 있는 한화는 이번 주말 3연전을 통해 어디까지 비상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TJB 조형준입니다.